병이 중한데 찾아온 환자한테 의사가 단소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쓴소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해야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무슨 소리요? 단소리. 이럴 때는 쓴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당신 보니까 이대로 살면 큰일 나겠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수술 날짜 잡고 그리고 내가 정한 일정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만일에 이렇게 치료 일정을 의사가 제시하면 환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우, 나 그때 놀러 가야 돼요. 나 그때 휴가 일정 잡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환자는 없을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다 조정하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죄에 빠진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그런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장부터 자그만치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 16층으로 된 로마서라는 건물 안에 장장 6층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비참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폭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절실하게 다들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단소리가 아닌 쓴소리가 될 것입니다. 1930년 어느 날 뉴욕의 한 가게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즉결 재판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 노인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당시 1930년대 10달러는 지금의 10달러가 아니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 노인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판사가 좀 이렇게 선처를 해줄 줄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판사는 술렁거리는 방청석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도적질을 한 적이 없는 이 노인이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그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방치한 것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50센트씩 이 노인을 위해서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먼저 10달러를 모자에 넣고 그리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이 판사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 코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 판사는 그 클럭에게 그 모아진 정성을 그 노인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명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후에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 장장 12년 동안이나 그는 3선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빈민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마피아를 소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사실 자기도 이탈리안 계통의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안 계통의 마피아를 척결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망한 뒤에 퀸즈에 있는 공항 이름을 그의 패밀리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99대 뉴욕시장 라과르디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성서의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The prodigal God. 여러분 탕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탕부 라는 말은 참 생소하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집 나간 자식을 그 아버지는 못내 잊지 못하고 그리고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을 기다리죠. 뭐 그가 탕진한 재산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가 살아있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살찐 송아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고 싶은, 그래서 계산이 없고 무슨 그저 이해타산이 없고 그냥 자식을 그렇게 끔찍히 위하는 그 하늘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The prodigal God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들을 때마다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죄는 도저히 못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아까 그 라과디아 판사가 절도 혐의로 붙잡혀서 끌려온 노인을, 아 그래요? 훔치다 걸렸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만큼 관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관대하게 용서도 하잖아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아유 그냥 잊어버리자, 아유 그냥 뭐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 짚고 넘어가시다니, 야 하나님 너무 이렇게 쫀쫀하신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관대하심의 폭이 얼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마치 이 예배당 안에 스위치를 다 내리면 캄캄한데 거기에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빛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빛이 들어와도 어둠도 좀 있으면 어때?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 목적 과연 무엇인지 우리 잠깐 한번 이사야 43장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더 깊은 목적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뭐 하나님 홀로 뭐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 목적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fellowship, 코이노니아 더 아주 멋진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저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잘 지날 때 목적지에까지 신나게 잘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기왕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면 저 목적대로만 살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저 목적에서 좀 이탈하면 그것은 마치 탈선한 기차와 같아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자동차와 같아서 억지로 억지로 갈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결과 인간은 탈선하게 되었고 길이 아닌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경건 그리고 불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탈선해서 길이 아닌 곳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이것은 해적선 안의 선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노를
내리신다면 애들 말로 It's not fair. 아니 하나님을 뭐 보여주기라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알고 바울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쓰셨네요. 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요한 계시록. 거기도 그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가 사실은 계시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각도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근사한 미술 작품을 보면 두 가지를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호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 아주 터치가 굉장히 강렬하죠. 마치 물감을 팍 찍어서 이렇게 잡고 붓을 막 이렇게 칠한 것처럼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알게 되죠.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저 그림을 보니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분명히 있었구나.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죠. 물론 그 그림에 화가의 얼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가는 안 보이지만 그림을 보면 화가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이야, 저렇게 끝이 없는 하늘을 만드신 분은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넓으실까. 그리고 저 깊은 바다를 보면 저 바다를 조성하신 분은 그 속이 얼마나 깊으실까.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나뭇잎 위에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새끼 거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어른 거미도 아니고 새끼 거미, 그냥 요만한 몸 안에 그래도 거기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배설기관이 있고 그리고 아장아장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발이 있고, 이야, 어떻게 저 작은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저 작은 몸뚱아리 안에 저런 거를 저렇게 세밀하게 넣으신 분이시라면 저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정교하신 분일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연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처음에 저런 생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렇게 만드신 분을 보면 우리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겠구나.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자연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작동장치를 넣어주셨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양심.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해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방 안에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또 다른 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시 카메라가 아니고 이 내 안에 이 카메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방에 아무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요.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신통한 기계가 거짓말 탐지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바이오 리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히스 라이프 뮤지컬 장면에도 그 장면이 항상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도 율법대로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옳구나 하고 돌을 던지려는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 토를 다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그랬더니 돌을 들었다가 다들 슬며시 놓고 돌아가죠. 자, 그 장면 우리 8장 9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뭐 믿는 사람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압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고 분명히 붙잡혀서 끌려왔는데도 수사관 앞에서 태연하게 그것을 재현하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우리는 매스컴에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뭐 맞은 사람?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어진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넣어주신 최소한의 그런 기능마저 작동이 안 되는 사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성으로라는
by nature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것이 바로 양심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십계명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성으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잖아요. 이게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라는 새겨진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은 저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 이렇게 자연을 통한 계시나 혹은 또 성경을 통한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존재와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저들은 딴 것을 거기다가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덕적인 부패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왜?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필요한 때만 이렇게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제 1장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표현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26절과 2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저런 행위가 바울 시대에도 있었네요. 벌써 있었네요.
물론 그 당시에는 동성애라는 표현만 없었을 뿐이지 저런 죄악된 행위는 이미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 저들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저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저런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첫째가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스탑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방임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바울이 저 로마서를 쓴 지 한 20년 이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도시 아시죠? 거기에 베수비우스라는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갑자기 대낮에 폭발하면서 삽시간에 도시 전체가 그냥 화산재에 깔려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대낮에 그 성적으로 방탕하고 저기에 묘사된 그런 행동들과 그 이상의 난잡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화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동작 그만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로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한 도시가 그냥 화산재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물론 동성애는 본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것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저기도 또 하나 붉은색으로 표시된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시간상 우리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규절을 연이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공통된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뭘까요? 내어버려 두셨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간섭 안 하시니 저들은 이제 자유하네, 자유를 얻었네. 예,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깔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저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그거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 심판과 재앙은 무엇일까요? 내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스탑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하더니 그 다음에 또 지었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작은 잘못에도
괴로워할 줄 압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마음의 가책을 아직 느낄 줄 압니다. 직장에서 그날도 치열하게 바쁘게 살다가 집에 왔는데 그 직장에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녁 때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아까 자기가 동료 아무개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아까는 생각이 안 났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밥을 먹고 또 인사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는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아무개가 그때 지나가면서 나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한 것 같았는데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받은 것 같다.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분이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머쓱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이게 생각이 날까? 그래서 자기 전에 그분에게 카톡으로라도 혹시 아까 저에게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차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카톡까지 보내실 일이 아니었는데 아유 또 이렇게 보내주시니 고마워요. 그리고 전보다 더 가깝게 이런 게 이제 살아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그런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게 외적인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부터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꺼림직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도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당신의 죄 없는 아들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다시 만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